가방을 만들 건데요. 이거는 모티브를 떠서 만드는 가방입니다. 근데 이 모티브는 이제 간단한 거라서 아마 누구나 쉽게 뜨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사슬로. 저는 스페셜 콘사 두 겹으로 해서 모사용 코바늘, 8호로 뜰게요. 이렇게 사슬 하나를 떠서 여기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뜰게요. 그래서 사슬 3개. 이제 기둥사슬 3개, 이게 이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떴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세 코를 더 뜰게요. 그래서 총네 코를 뜹니다. 여기 기둥사슬 3코,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네 코를 뜬 거예요. 그리고 사슬 2개.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네 코를 뜹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 2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4개를 떠주세요. 4개. 그리고 다시 사슬 2개 뜨고, 이게 사각 모티브를 뜰 거라서, 하나 더, 한 무늬를 더 떠주세요. 그러니까 한길긴뜨기 4코를 뜹니다. 그리고 사슬 2개 뜨고, 여기 처음 뜬세 번째 사슬 코 사슬뜨기 한거 거기다 찔러서 빼뜨기를 했고요. 또 다시 그 자리에 사슬 3개를 떴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코가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잘못 떴던 거. 거기에 한길긴뜨기. 그리고 다음 코에 또 한길긴뜨기. 그 다음 코에 또 한길긴뜨기.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모서리 부분이 되거든요. 여기는 한길긴뜨기 두 코. 그러니까 여기 한길긴뜨기 네코뜬 부분에는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한 코씩 뜨고, 여기 모서리 부분, 사슬 두코뜬 부분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뜨고, 사슬 두코 뜨고, 다시 그 구멍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두코 떠주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네 코, 매 코마다 한 코씩 떠주세요. 계속 이거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티브 사이즈가 가방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 2개, 사슬 2개, 다시 같은 곳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 2코. 그리고 여기 한길긴뜨기 뜬 곳에 각각 하나씩 다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 모서리 부분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 2개, 사슬 2개, 한길긴뜨기 2개.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매 코마다
떠주세요. 다시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 두코 뜨고 여기 사슬 세 번째 거에 풍덩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색깔 되게 예쁘죠? 조금 굵게 떴더니 좀 두툼하긴 하네요. 근데 가방이라 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굵게 떴는데, 이렇게 뜨면 속 안감을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뭔가 이렇게 별로 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기둥 사슬 3코 뜨고, 그 다음 코. 그러니까 매 코마다 한길긴뜨기 한 코씩을 다 떠주고요. 그리고 여기 모서리 부분에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사슬 두 개,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개입니다. 그리고 매 코마다 이제 한길긴뜨기를 다 떠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방 크기만큼, 원하는 크기만큼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뜨는 거거든요. 모서리 부분은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이렇게 떠서 모서리 부분은 이제 늘리는 거고요. 이렇게 그 전단에서 떴던 코는 그냥 매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뜨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떴는데 총 12단. 여기부터 해서 12단을 뜬 거고요. 이거 센치 한번 재볼게요. 이게 완성은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35cm 정도. 35c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는 중앙. 이렇게 중앙에다가 네 군데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여기 모서리 부분에서, 모서리 부분에서 시작을 할게요. 여기 사이에 이렇게 풍덩 찔러서 사슬 3코를 뜰게요. 저는 시접시라고 같이 첫 코를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3코를 떴어요. 이게 이제 한길긴뜨기 하나라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모서리 부분은 똑같이 2코를 뜹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더 떠서 이제 이렇게 2코를 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계속 뜨던 것처럼 매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다 떠주세요. 여기 안에 시접시라고 같이 감싸면서 뜨면 좋습니다.
여기 표시해 놓은 것 중에서 두코 전까지 그냥 한길 긴뜨기로 쭉 떠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들고 뜨려고 하니까 좀 힘이 드네요. 그냥 한길 긴뜨기로 쭉 뜨시면 돼요. 제가 조금 이거 사각형을 작게 떴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뜨자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크게 뜨면 좀더 실용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편안히 앉아서 뜰 때하고 이렇게 돌고 뜰 때하고 뜨는 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밑에를 뭐를 받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에 두코 전까지 다 한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저는 이실 색깔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뜨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 표시해 놓은 거에 두코 전까지 지금 한길 긴뜨기를 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뜨는 거는 여기에 두코 다음 세 번째. 그러니까 네총네 코를 건너뛰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고 좌우로 앞 뒤로 두 코씩 남겨두고 그 다음 거를 바로 떠주세요. 이거를 뜨는데 여기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이코 다음에 바로 이 코를 뜰때 그냥 간격이 벌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떠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다 똑같아요. 여기 그냥 이렇게 한길긴뜨기 쭉 뜨죠. 그리고 다시 표시 부분에 가서 이것처럼 네 코를 건너뛰고 뜨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사각 부분에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삼각 모양처럼 조금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끈을 달아서 가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줄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어차피 똑같이 뜨는 거니까 떠서 돌아올게요. 여기 모서리 부분은 모서리 부분 계속 떴던 것처럼 한 길, 두 개, 사슬 두 개, 한 길, 두 개, 그냥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떴던 거랑 다 똑같은데, 거기 가운데 표시 부분, 거기만 틀린 거예요. 거기만 그냥 네코 건너뛰고 뜨시면 돼요. 여기 모서리 부분에 와서는, 그냥 한 길, 두개 뜨고, 사슬 두개 뜨고, 다시 한 길, 두 개. 우리 모서리 부분 계속 이렇게 떴잖아요.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길 하나. 이렇게 여기까지 다시 떠서 올게요. 이렇게.
여기 표시된데 두코 전까지 한길긴뜨기 뜨고 이제 다음 코는 여기 뒤에 두코 건너뛰고 그러니까 총네 코를 건너뛰고 바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이때 여기가 벌어지지 않게 주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기까지 이제 떠왔고요. 여기 두코 뜨고 모서리 부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저 두 코를 떠주세요. 코를 떠주고 그리고 사슬 두개 뜨고 여기 사슬 세 번째 거에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의 반복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 사슬 세개 뜨고 여기 이제 한길긴뜨기를 다 뜨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여기 모서리 부분에 그냥 풍덩 찔러서 한 길, 두 개, 사슬 두 개, 한 길, 두개 뜨고, 다시 빼뜨기 하고, 주의할 거는 여기에 이제 다시 네 코. 네코 건너뛰고, 똑같이 뜨시면 돼요. 네, 가운데 부분은 계속 네 코를 건너뛰고 바로 한길긴뜨기를 뜨면 됩니다. 여기 건너뛰는 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 털실 이렇게 제가 지금 이거는 봉가을실로 뜨고 있는데 털실 왜좀 특이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떠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이게 가운데. 여기 오른쪽에 두 코, 왼쪽에 두코 해서 어쨌든 중심에서 앞, 뒤로 두 코씩 남기고 바로 다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여기 부분은 계속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 바퀴를 떠서 돌아올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끈을 뜨면서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네 군데가 네 코씩 줄기 때문에 점점 코가 줄어서 점점 빨리 뜨실 거예요. 그래서 몇 단을 제가 어차피 방법은 똑같으니까 몇 단을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가방 본체는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밑바닥 부분이 좀 작을까 싶었는데 작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다 끈까지 뜬 다음에 놓고 보여드릴게요. 가방에 뭐를 놓고 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안에 뭐가 들어가면 더 예쁘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몇 센치를 더 떴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시작 부분이었잖아요. 대략 19cm, 19cm에서 20cm 사이 정도 뜬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끈을 뜨는데, 끈 뜨는 거는 뭐 새우뚜기로 떠도 되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 사슬로 해서 짧은 뜨기로, 돌아갈게요.
뭐 한길 좀 넓적하게 떼고 싶으신 분들은 예, 한길 긴뜨기로 뜨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사슬을 원하는 길이만큼 예, 떠주세요. 사실 끈뜨는 게 귀찮죠. 이게 뜨개는 마무리 단계가 제일 귀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이거는 끈을 그래도 뜨는 게 예쁠 것 같아서 뜨겠습니다. 이게 끈이 다 뜨고 나면 좀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짧게 떠야 되겠더라고요. 이 정도는 좀 짧을 것 같네요. 아담하게 핸드백 정도 떠도 귀여울 것 같을 때요. 저는 한이 정도 뜨겠습니다. 사슬뜨기 떠서 여기에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매 코마다 짧은뜨기로 가는데 이제 반대편 여기까지 다시 끈을 사슬을 떠야 되니까 예, 짧은뜨기를 떠서 갈게요. 그리고 이거 사슬 코를 제가 세지 않았어요. 이거랑 똑같이 떠야 되니까 예, 사슬 코를 세서 똑같이 뜨겠습니다. 이제 이 테두리 부분을 짧은뜨기로 떠야 예, 늘어짐이 아무래도 덜하거든요. 그래서 짧은뜨기로 뜨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다 떠서 반대편까지 갈게요. 제가 끈을 세보니까 60코를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뜨기 쭉 뜨고, 여기 마찬가지로 4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했습니다. 예, 여기랑 똑같이 4코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 와서, 예, 여기 구멍에다가 그냥 짧은뜨기 하고 사슬 60개. 예, 반대편이랑 똑같이 60코를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반대편에 짧은뜨기로 뜰게요. 이게 이제 사슬뜨기 한게 꼬이지 않도록 좀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신 다음에 예.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바퀴 꼬였네요. 다시 낄게요. 이게 메비우스띠처럼 이상하게 꼬이면 안 되니까 예, 조금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똑같은 방향이 되도록 한 다음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 예, 똑같이
다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짧은뜨기 그냥 쭉 뜨면 되고요. 주의할 거는 여기 똑같이 네코 건너뜁니다. 네코 건너뛰고 짧은뜨기로 여기까지 돌아올게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서 왔고요. 이제 끈을 뜨면서 짧은뜨기를 뜰게요. 여기 이쪽에서 이제 바깥쪽에서 짧은뜨기 뜨고 이제 이 안쪽 부분, 이 안쪽 부분을 또 짧은뜨기를 떠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슬뜨기에다가 결국에는 짧은뜨기를 두 코를 뜨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이 V자 모양에서 한쪽에 일단 짧은뜨기를 다 뜰게요. 그냥 매 코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여기 짧은뜨기 이 V자 모양의 한코 반쪽에다가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아올게요. 그냥 다 짧은뜨기를 뜨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끈에다가 짧은뜨기를 한 바퀴 뜨고 오면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짧은뜨기 했던 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첫 코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찔러서 뜨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풍덩 찔러서 뜬거 말고 그 옆에 거. 여기에 뜨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짧은뜨기 한 단씩을 더 떠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끈 똑같이 짧은뜨기를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로 돌아왔고요. 이제 이 안쪽, 이 반대편 이쪽을 짧은뜨기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실을 끊으면 또 번거로우니까 빼뜨기로 해서 저쪽으로 넘어갈게요. 한두 코, 사슬 두코뜬 다음에 여기, 우리 여기 구멍에 짧은뜨기를 하나를 더 떠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다 짧은뜨기로 떠올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짧은뜨기 쭉 뜨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4코 이렇게 4코 건너가서 짧은뜨기를 뜹니다. 여기 4코 건너갔잖아요. 똑같이 여기도 4코 건너가서 짧은뜨기로 뜨고 여기 끈 부분은 여기 안쪽 반대편으로 해서 떠오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이거는 가방이라서 좀 걸어놓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습니다. 되게 망태기 가방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짧은뜨기를 두 단씩 떴습니다. 여기 두 단씩 떴고요. 처음 짧은뜨기 할 때는 여기 네 코를 건너뛰었잖아요. 근데 다음 짧은뜨기 할 때는 건너뛰지 않고 그냥 매 코를 여기도 다 짧은뜨기를 떴고요. 끈은 세 단을 떴습니다. 처음에 한단 뜨고 여기 안쪽에서 두 단을 떴습니다. 여기도 짧은뜨기 두 단. 근데 뭐 이런 거는 그냥 뜨면서 조절하시면 되니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실색도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로 봤을 때는 되게 밝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